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식 잔소리 진행의 이수연입니다. 다시 돌아온 월요일장 함께 살펴보시죠. 먼저 오늘 코스피 코스닥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실적 시즌이 본격적으로 시작됨에 따라서 수급적으로 완화가 일어났는데요. 중국 증시가 반등하면서 코스피는 낙폭을 축소했습니다. 오늘 0.14% 하락해서 2,198포인트로 거래 마쳤습니다. 수급도 보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함께 팔아치우는 모습입니다. 각각 서비스 업종과 전기전자 업종에서 강한 매도세가 나타나면서 730억대와 3,200억대를 팔아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수급이 악화됨에 따라서 하락폭을 키우다가 약보합권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0.16% 떨어져서 781포인트로 장을 마쳤습니다. 수급에서는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가 나타났습니다. 각각 68억대와 957억대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환율 시장도 보겠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방향성이 없이 흘러가다가 위안화가 상승하면서 소폭 0.16% 정도 올라줬습니다. 1203원대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암호화폐 시세도 만나보시죠. 19시 기준입니다. 먼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가격이 상승해주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0.66% 상승하고 있고요. 이더리움이 2%가 넘게 상승하면서 29만 원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OMG가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4.23% 상승해서 1,957원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에어드란이 그동안 상승폭을 좀 조정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300원대를 돌파해서 301원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장에서는 모든 코인들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EOS가 4.68% 상승해서 3,162원으로 가장 큰 폭의 상승을 걷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코인 시세 만나봤고요. 지금부터는 주식 잔소리 출발합니다. 네, 월요일장 책임져 주실 정재훈 전문위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우리 정재훈 위원님과 함께 또 한 시간 동안 알차고 재미있는 상담이 시작될 텐데요.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와 문자가 활짝 열려 있는데 전화번호는 02-3153-1611-1612번, 문자번호는 샵 0082번입니다. 그리고 유튜브 댓글로도 여러분들이 신청을 해주시면 저희가 그 댓글을 보고 또 여러분들의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할 텐데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이 세 가지를 정확하게 적어주셔야만이 저희가 여러분들 상담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8시 30분에 저희가 주식잔소리 온라인 상담까지 진행해드리고 있거든요. 오늘은 김광만 전문가가 주식잔소리 온라인 상담에 함께합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 더하기라고 검색하고 들어오셔서 30분 뒤에는 또 다양한 전문가들과 함께 실시간으로 소통하면서 여러분들 상담도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 여러분 접수 받는 동안 시황 이야기 좀 잠깐 짚고 넘어갈게요. 오늘 이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이 모두 장 초반에만 반짝 상승하다가 일제히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언택트 대장주들이 좀 크게 하락을 하면서 이제는 컨택트가 상승을 할까라는 질문이 또 들어오기도 했는데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어요? 시장은 뭐 별거 없었다라고 보여져요. 다만 이제 최근에 주도 섹터, 주도 종목이라고 좀 볼 수가 있었던 셀트리온, 그다음에 NC소프트, 삼성 SDI, LG화학, 카카오, 네이버 뭐 이런 기업들, 언택트에 대한 대표 수혜주들 또는 성장 섹터들, 이런 기업들이 좀 쉬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였습니다.
어제 공개 방송하면서 한 주간의 좀 전략을 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기준점 잡아드렸었는데 이격이 과도하게 벌어져 있는 그런 종목군들은 쉬어갈 수밖에 없어요. 쉬어간다라는 얘기는 가격 조정이냐 기간 조정이냐 이 부분들을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저점 자리대가 깨지게 되면 가격 조정이 조금 더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 그 부분들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컨택트 종목군들 뭐 영어 쓰는 것 좀 거시기 하니까 산업재 쪽 섹터라고 좀 얘기를 할게요. 뭐 언택트는 뭐 컨택트는 뭔지 모르겠는데 컨택트 렌즈도 아니고 산업재 쪽 섹터 같은 경우는 정부 정책과 밀접한 관련 있는 그런 기업들 그런 쪽을 좀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인프라 쪽에 있어서의 수혜주들 그다음에 정부 정책주들 그린에너지에 대한 얘기들이 좀 있었죠. 그러한 종목군들 아마 점진적인 반등이 조금 더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주도 섹터를 쉬어가는 그런 공간을 산업재 쪽 섹터에서 좀 메꿔줄 수 있다라는 거 그 중심에 있어서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삼성전자 그걸 필두로 해서 지금 기존 주도주가 움직일 거냐 아니면 산업재 섹터가 움직일 거냐 그 부분들 좀 고민해 볼 필요성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고점권역에서 혹시라도 매수를 하신 분들이라면 리스크 관리도 좀 병행하는 그런 전략이 좋다라는 거 그 부분들 꼭 다시 한번 기억을 하고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컨택트 쪽이 상승할 수 있는 이유, 이 산업재군이 상승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으니까요. 여러분들이 또 참고로 하셔서 주식 투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이야기 방송 외에도 장중에도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서울경제 정재훈이라고 검색하고 들어오시거나 이 밑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보이시죠? 휴대폰 카메라 오픈하시고 이 QR코드 비추면 노란톡방으로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가 상단에 뜨게 됩니다. 이 두 가지 편한 방법으로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9시 10분까지만 문 연다고 하셨으니까요. 지금부터 검색하고 들어오세요.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상담 진행해 볼 텐데요. 전화와 문자가 활짝 열려 있다는 점 다시 알려드립니다. 전화번호는 023153-1611-1612번, 문자번호는 샵 0082번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유튜브로 라이브 진행하고 있는데 거기 댓글에다가도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적어주시면 저희가 채택해 해서 여러분들의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첫 번째 상담 만나볼게요. 첫 번째 상담은 동화기업입니다. 37,000원의 비중은 20% 갖고 계시고 우리 7632님이 보내주신 동화기업이고요. 동화기업의 차트가 굉장히 이렇게 곡선을 올라가면서 매우 잘 올라갔는데 이 종목은 또 되게 매수를 잘 들어가셨어요.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37,000원 자리 때 좀 매수를 하셨어요. 20%고. 그러면 지금 20%가 조금 넘는 한 25% 정도 수익이 좀 나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21선에 대한 부분들을 지지를 해주면서 좀 움직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따른 추세선은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죠. 지금 보게 되면 첫 번째 한 번 움직였고 두 번 움직였고 세 번 움직였어요. 그러면 요 자리대 5만 원 자리대를 넘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줘야 되겠죠? 그럼 이제 전략은 두 가지예요. 나는 확인 매도를 할 거냐 아니면은 예측 매도를 할 거냐 그 부분들이 관건입니다. 우선 시장이 단기적으로 박스권역에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밀리면 이 폭만큼 밀리겠죠. 그렇다는 얘기는 매수 가정대 때까지 다시 되밀릴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신고가의 흐름들 나오고 난 이후에 5만 5천 원짜리 때까지는 보여져요. 다만 이제 시장에 있어서의 변동성에 대한 부분들 매물 소화의 과정을 좀 거치고 있는 만큼 절반 정도는 좀 챙겨놓고 나머지 물량만 좀 보는 전략이 어떨까 싶어요. 수익은 좀 챙겨놓고 나머지 절반 정도 수익을 담보로 하고 있으면 좀 더 편안하게 보유를 하고 있을 거니까 한 4만 7천 원대 위로 올라가게 되면 절반 정도만 좀 챙겨주세요. 절반 정도만 챙겨주시고 나머지는 21선이 이탈되기 전까지는 조금 더 끌고 가보는 그런 전략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4만 7천 원 선 올라오면 절반 정도는 수익 실현하시라고 말씀드렸으니까요.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상담도 문자입니다. 4477님이 보내주신 컴투스고요. 매수가가 10만 7천 원에 비중은 20%입니다. 수익 많이 보고 계신데 어떻게 해볼까요? 예, 컴투스도 10만 7천 원짜리대에서 매수를 하셨어요. 10만 7천 원짜리대. 일단 게임주도 한 차례 흐름들이 좀 나왔었죠. 추가적인 상승 시도는 좀 나와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단기적으로 이렇게 밀려 내려왔으니까 다시 한번 반등 시도가 나오겠죠. 한 13만 원 언저리 때까지는 추가적으로 반등이 좀 나올 거예요. 그러면 그때 비중이 20%시니까 절반 정도는 좀 챙겨놓고 12만 원, 13만 원대 그 위로 올라가게 되면 절반 정도는 좀 챙겨놓고요. 나머지 물량만 전고점 돌파 시도가 나오는지 14만 원대를 넘어가는지 그 부분도 좀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전고점 돌파 여부 꼭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정재윤 위원님이 자세하게 상담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전화번호 023153-1611-1612번, 문자번호는 샵 0082번입니다. 그리고 지금 유튜브로도 댓글로도 저희가 상담 신청 받고 있기 때문에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 지금부터 전화로 우리 시청자분들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예.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캠시스예요. 캠시스 갖고 계시고요. 매수가랑 비중은요? 예, 2,970원에 20%예요. 네, 2,970원에 20% 갖고 계십니다. 최근에 좀 들어가신 것 같은데 2,900원 그래도 수익권에 계시고 어떻게 대응해 볼지 바로 여쭤볼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2,970원에 매수를 하셨어요? 예. 매수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아, 이거 한 두 달 됐습니다. 두 달 됐어요? 예. 징그럽게 안 올라가네, 이놈. 예,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좀 올라오고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좀 어느 쯤 갈 수 있나 싶어가지고, 예. 이 기업이 뭐 하는 회사인지는 알고 계시죠? 예예 카메라 뭐예 카메라 쪽이에요, 그죠? 예예 예. 그리고 또 뭐 하고 있죠? 자율주행 뭐 자율주행하고도 엮여 있어요? 예.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뭐 전기 그 뭐고 차 그거도 뭐 세보 그거. 예. 전기차도 얘가 직접 만드네요? 예예 방갈대신가 뭐 예. 그렇게, 예. 오, 다 되는데 이 주가는 징그럽게 안 올라가요, 그죠? 짜증나게 주도주 예. 다 올라가는데 이 거지 같은 종목은 왜 안 올라가는지, 그죠? 예. 실적이 일단은 괜찮아요. 예. 실적이 좀 괜찮을 걸로 보는데 예. 월봉 차트 보면 월봉도 움직인 그런 부분들은 크게 없어요, 그죠? 예예 월봉 상에는 흠잡을 부분들은 없네요. 예. 그럼 주봉도 마찬가지로 뭐 별 볼 일 없어요. 괜찮아요. 주봉을 봐도. 예. 그럼 주봉을 봐도 별 문제는 없고 일봉이 일단 이제 일봉을 봐야 될 것 같은데. 예. 지금 주가가 이렇게 예. 지금 하락 추세대를 그리고 있죠. 예. 이렇게 하락 추세대가 아니라 수렴 과정을 좀 거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예. 그러면 이제 이쪽으로 갈지 예. 이쪽으로 갈지. 조만간 수렴을 하고 난 이후에 방향성이 좀 나와주겠죠. 예. 그죠? 예. 그 요 부분들을 하나 고민을 해볼 필요성은 있을 것 같고요. 예. 네, 두 번째 부분들을 좀 보게 되면 실적이에요, 실적. 예. 이 친구 보니까. 예. 대주주 지분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20% 정도밖에 안 돼요. 어. 물량이 6,800만 주 가까이가 된단 말이에요. 지금 보통. 이게 유통지수가 총지수 한 6,800만, 6,780만 주에 예. 1,380만 주란 말이에요. 그럼 예. 4,400만 주 유통물량이란 말이죠. 예. 유통물량이 꽤나 많아요, 일단. 근데 이 친구가 예. 올해 실적을 보게 되면 턴어라운드를 할 걸로 전망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천만 이게 턴어라운드를 할 것 같은데 우선적으로는 2분기 실적이 어떻게 나오는가 요거를 예. 조금 얘네들은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아요. 카메라 모듈 쪽에 있어서 카메라 쪽에 있어서 얼만큼 예. 나오는지 예.
혹은 직접적으로 전기차에 대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있어서의 판매는 어느 정도 되는지 그러한 부분들이 결정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예. 그리고 난 이후에는 방향성이 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예.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예. 이왕 두 달 되셨잖아요. 예, 예. 가져가 보세요. 예. 이거 실적은 언제 나옵니까? 예, 발표. 아마 이 친구가 다음 달 15일까지 발표를 해야 돼요. 그럼 15일이 토요일이기 네. 때문에 예. 14일 날 늦어도 14일까지는 예. 다 발표가 될 거예요. 예. 그러면 그 부분들 좀 봐야 될 것 같고 아직까지 뭐 수급적으로도 예. 딱히 얘네가 공격적으로 좀 들어오는 그런 부분들은 없잖아요. 그죠? 예. 예. 이게 조금 아쉬운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예. 근데 지금은 그냥 예. 조금 러프하게 좀 지켜보는 전략이 조금 더 좋아 보여요. 보유를 좀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 예. 아시겠죠? 감사합니다. 성공 투자하시고요. 예, 예 감사합니다. 네, 캠시스에 대해서 굉장히 또 자세하게 짚어드리면서 수익 실현하시는 방법 챙겨드렸으니까요.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상담도 바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네, 고맙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예, 동국산업. 동국산업 갖고 계시고 예. 매수가랑 비중은요? 예. 3,300원의 비중 10%. 네, 3,300원의 비중 10%입니다. 오늘 들어가신 예. 거죠? 예. 네, 오늘 동국산업 폭력주가 굉장히 강세였는데 앞으로 예. 좀 대응이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떻게 해볼지 제가 바로 여쭤볼게요. 예. 네. 네, 예, 안녕하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3,300원에 매수하셨어요. 예. 그래도 10%만 매수하셨네요? 예. 매수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근데 뭐 저도 잘못 뭐 PPS나 그다음 PBR 보니까 굉장히 좀 PPS도 청산 가치도 굉장히 싸고요. PBR도 0.3%다 보니까 너무 저평가된 주식이지만 또 그 폭력 관련금 뭐 이슈 있다 보니까 그래서 샀습니다. 아버님 BPS도 7,000원대고요, 그죠? 예. PBR도 0.3배 정도 수준이고요. 예. 이제 한 0.4배 정도 됐겠네요. 예. 종목 선정은 잘하신 것 같아요, 아버님. 예. 근데 이거를 이왕 하셨으면은 예. 오늘이 아니라 며칠 전에 사시지 그러셨어요. 그때 제가 그 종목을 몰랐거든요. 아, 움직이는 거 보고서 아, 요거 뭔가 예. 이거 봤더니 그렇게 해서 예. 매수를 하셨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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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요거를 예. 단기적으로 보신 것이네요. 아 이게 이제 제가 살 때 중기적으로 가려고 샀거든요. 중기적으로 가시겠다? 예, 예. 기관 쪽은 그나마 매수세는 없네요. 예. 그러면 차트를 좀 봐야 되는데 월봉 차트 예. 보셨어요? 예, 예. 월봉 차트는 요게 이제 저항 자리대가 있네요. 예, 예. 60, 120, 예. 120개월 선. 아직까지는 정배열로 전환되진 않았네요. 그죠? 예, 예. 주봉이는 이제 조금 될똥 말똥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예. 그럼 다시 이제 일봉을 봅시다. 예. 일봉을 보게 되면 이 친구가 상승을 했을 때 보게 되면 지금 이거 화면이 좀 잘 보이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예. 예. 보시게 되면 최근에 터진 게 예. 상장한 이후에 최대 거래량이에요. 아, 그래요? 예. 네, 2천만 주, 요거. 예. 예. 최고 거래량이거든요? 예. 그러면 요 최고 거래량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손바뀜이에요. 아, 예. 네, 여기서는 손바뀜으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꼭지에서 나온 거잖아요? 예. 그죠? 예. 이건 꼭지에서 나온 그런 부분들이고, 요 예. 부분들도 마찬가지고, 요 부분들에 있어서는 바닥을 좀 탈피해 나갈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 물론 정부 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이 수소에너지라든가 풍력이라든가 이런 신재생에너지 쪽에 있어서 순환매가 테마성의 흐름들이 도는 거는 맞아요. 예. 근데 동국산업 같은 경우는 지금 매출에 대한 비중이나 이런 부분들은 아세요 혹시? 아 저도 그 잘 모르거든요. 보니까 윈드타워 같은 경우는 수출이 94%예요. 예. 거의 대부분 다 수출을 하네요. 아, 그래요? 예. 네, 거의 대부분 수출을 하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괜찮은 부분들인 것 같네요. 예. 건설 에너지가, 에너지 사업 같은 경우는 내수가 100%고요. 예. 그러면,
좀 더 가져가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예. 다만 이제 요거 요거예요. 요거 요거. 2019년도에 요 예. 매물 소화를 해줘야 되거든요. 예. 요 매물 소화를 하게 되면 저는 조금 더 상승 탄력은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비중이 10%시니까. 예. 일단은 따라 들어간 부분들이 조금 거시기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예. 좀 더 보유를 한번 해보세요. 4천 원 정도 때. 아 예. 네, 4천 원 정도 때까지는 좀 더 가져가 보시는 그런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예.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성공 투자하시고요. 예. 네, 4천 원대까지 또 큰 수익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상담도 바로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한국 정보 인증이요. 한국 정보 인증 갖고 계시고 매수가랑 비중은요? 6,625원에 20%요. 6,625원에 20% 갖고 계십니다. 네네. 네. 오늘 종가가 6,480원이니까 약 손실권에 계시고요. 최근에 네. 또 고점을 몇 번 찍었는데 어떻게 대응해 볼지 바로 여쭤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머니 이거 어저께 사셨어요? 지난주 금요일 날? 아니요. 그럼요? 며칠 됐는데. 며칠이라 하면 올라가고 빠졌을 때? 네네. 올라가고 난 다음에 빠져 7월 목요일날 산 거예요 그럼? 네. 목요일날 자리가 없었는데 안 내려왔는데 그 자리 때까지? 아니 저기 이거 좀 추가 매수하고 추가 매수 조금씩 샀어요. 추가 매수하고 추가 매수하고 했다고요? 네네 조금씩 저기 내려올 때 조금씩 사가지고. 아 물려 있다가? 네네네. 아 그럼 5월 달에 들어간 거예요? 네. 근데 왜 이거 올라갔을 때 안 팔았어요? 7월 15일 날? 그때 못 봤어요, 제가. 왜 못 팔았을까? 그때 못 팔아가지고 지금. 근데 왜 이렇게 올라간 걸 하셨어? 아유, 그래가지고 걱정이에요, 지금. 아유, 뭐 주식 걱정하면서 하시고 그래, 주식을. 지금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잘 대응해야지. 어떻게 하게요? 저 어떻게 대응을 해요? 잘 대응을 해야지. 한국 정보 인증을 매수한 이유는 혹시 뭐예요, 어머니? 뭐 공인 인증서 폐지 뭐 그래가지고요. 그럼 얘네가 공인 인증서 하고 있잖아요. 네. 공인 인증서 폐지하면 얘네들 안 좋지 않나? 어머니? 그렇지 않아요? 네. 근데 왜 샀어? 어머니. 네. 아, 공인인증서 사업을 이 친구들이 하고 있어요. 그죠? 네. 여기 보면 공인인증서 발급이라든가 솔루션, 웹보안, 서버 바이오 인증 이쪽으로 얘네들도 많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공인인증서 대신에 적용 분야가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에 있어서 수혜가 있는 거예요. 그죠? 네. 근데 이제 실적을 한번 볼게요. 실적을 보게 되면 이 친구들은 꾸준하게 성장을 해요. 그죠? 네. 꾸준하게 성장을 하는데 확 올라가진 않는 게 단점이에요, 이 친구들의. 아, 네. 그죠? 네. 어머니가 직접 봐보세요, 여기. 보이시죠, 화면에? 네. 매출이 확 늘어난 게 없단 말이에요. 네. 영업이익도 확 늘어난 적이 없어. 네. 근데 주가는요? 확 튀었네? 지금. 네. 주가는 확 튀었네? 네. 쉬어가는 거죠? 그죠? 그러면 계속 횡보할까요? 지금서부터? 글쎄요. 여기에서 대량 거래가 한번 터졌어요. 네. 자, 이거 한번 봐보세요. 여기에서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이 꼭지에 대량 거래가 터졌어요. 그죠? 네. 얘도 이 꼭지에서 대량 거래가 터졌어요. 네. 밀려 내려와서 만약에 이게 차익 매물이다라고 하게 되면 죽어야 돼요. 이렇게. 쭉 내려와야 돼요. 네. 근데 버텨주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 그런 부분들은 박스. 네. 네. 뭐 여기 8,000원 언저리에서 여기 5,600원, 5,700원? 네. 이 정도 박스네요, 어머니. 아, 네. 6,638원인데 물려서 추가 매수하고 물려서 추가 매수하고 조금씩 네. 조금씩 매수의 단가를 낮췄단 말이에요? 네, 네. 그럼 여기서도 그러면은 지금 흐름들을 좀 보게 되면 요 구간대에서 매수를 했단 말이에요. 추가 매수를.
근데 매도를 제대로 못했단 말이에요, 어머님이, 그죠? 네. 그러면 어머님이 매도를 못했던 부분들은 자리에 비우고 계시거나 잠깐 볼일을 보러 가시거나 혹은 직장인이시거나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네네. 그럼 어머니한테는 이 종목은 어울리지 않는 종목이에요? 네. 만약에 이렇게 빠졌는데 못 보면 어떡하실 거예요? 아니죠? 네. 그죠? 그렇기 네. 때문에 이미 시세의 흐름들이 나 있는 종목군들을 어머님이 접근하는 방법은 오히려 더 좋지가 않은 것 같아요. 네. 자, 일단 전략은요, 6,620원이에요. 네. 매수가 위로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매수가 네네. 위로는 올라갈 것 같고요. 네. 뭐 7,000원 위로도 한번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7,000원 위로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때 올라가게 네. 되면 네. 좀 분할로 챙기면서 하시고요. 네. 올라가지 못했던 종목군들 많이 있어요. 네. 실적 좋아질 건데 올라가지 못한 종목군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종목군들 좀 보세요, 어머니. 네. 아시겠죠? 네. 성공 투자하시고요. 네. 네, 다음부터는 조금 더 대응에 편한 종목으로 또 추천해 주셨으니까요.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상담도 바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네, 필옵틱스요. 필옵틱스 갖고 계시고요. 매수가랑 비중은요? 13,700원에 35%요. 13,700원에 35% 갖고 계십니다. 오늘 종가가 12,750원이네요. 아, 약 손실권에 예. 계시고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 볼지 제가 바로 여쭤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목소리 이렇게 힘이 없으세요? 네. 필옵틱스를 35%를 매수하셨어요. 13,700원에. 예. 매수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예, 그냥 좋아서 했는데. 네? 어머니. 그냥, 예, 괜찮을 것 같아서 했어요. 말씀하실 때 편안하게 말씀해 주셔도 돼요. 예. 뭐라고 안 할 테니까. 예. 뭐라고 할까 봐 지금 말씀 못 하시는 거죠? 예. 왜요? 위에서 샀다고? 예. 협박 아니에요, 어머니? 아시겠죠? 예. 자, 어머니 이거 사신 이유가 혹시 이 회사 뭐 하는 회사인지 아세요? 예, 2차전지와 OLED. 2차전지 쪽 하고 있고 OLED 쪽 하고 있고요. 그죠? 예. 근데 왜 징그럽게 안 올라가는 이유가 뭘까요? 거래량이 없나? 거래량도 없고. 잘 모르겠어요. 기관에들 계속 매도해요, 지금. 예. 기관 매도가 나오니까 수급이 개선이 되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죠? 예. 근데 아직까지는 이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지가 않네요. 예. 그리고 어머님이 한꺼번에 35%를 여기 이 가격대에 매수를 하신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마음고생을 좀 하고 계시는 거고. 예. 더 빠질 수 있어요, 이거. 예. 더 빠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13,700원에 사셨으니까 단기로 보셨겠네요? 예. 허허, 참 단기로 봤는데 오늘 손절을 안 쳤어? 언니? 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니, 단기로 했다며요. 단기로 했으면 대응을 하셔야지. 5일선 깨져도 손절을 안 해, 11선 깨져도 손절을 안 해, 반등이 나왔는데 손절 안 해, 전저점 깨졌는데 손절 안 했단 말이에요. 어머니 주식 하신 지 얼마 안 되셨죠? 예. 단기로 보지 마시고 길게 보세요. 길게. 예, 언니. 길게 가져가면 괜찮을까요? 길게 보면 제 괜찮으니까 길게 보라고 얘기하겠죠, 어머니. 예. 그죠? 길게 가져가시고요. 예. 수익이 날 거예요. 예. 수익이 날 거니까 가져가시고 수익 났을 때 전화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성공 투자하시고요. 예. 네, 수익 날 때까지 조금만 더 기다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상담은요, 저희가 유튜브 채팅창 한번 확인해볼게요. 첫 번째로는 남윤상 님이 보내주신 진우스, 매수가가 93,000원에 비중은 10%입니다. 진우스가 93,000원에 매수하셨으면 약간 비싸게 들어가셨는데 어떻게 대응해볼까요? 진우스를 93,000원에 매수를 하셨어요.
이거 제가 지금 아마 오픈맨 종목에서 이 종목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저희 다 정리했습니다. 저희 다 정리했고요. 일단 오늘 윗골이 좀 달아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는데 당분간 좀 박스로 진행되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 거래량 좀 터진 것도 괜찮은 그런 상황들이고 수급적으로 외국인 쪽 상당히 공격적으로 좀 매수세가 좀 들어와주는 그런 모습인데 아마 매수가 위로는 다시 한번 움직일 거예요. 매수가로 움직일 것 같으니까 그때 흐름들이 나오게 되면 아마 95,000원 다시 돌파 시도가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러면 챙기고 나오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95,000원 선까지 올라오면 좀 챙기고 나오시는 전략으로 세워드렸으니까요. 꼭 실천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채팅도 한번 읽어볼게요. 2고고님이 보내주신 슈프리마 매수가가 36,500원에 비중은 10%입니다. 오늘 종가가 34,000원대니까 약간 손실하고 계신데 슈프리마 이 종목은 어떻게 대응해볼까요? 지금 이게 보니까 이거 유튜브에서 지금 종목군들을 좀 보는데 36,500원 밀려 내려왔을 때 샀는지 여서 샀는지는 모르겠는데 대응을 안 하시네요 다들. 좋은 기업인 거는 맞아요. 좋은 기업은 맞는데 대응들을 좀 하셔야 되는데 대응을 전혀 안 하시네요. 길게 보게 되면 괜찮은 기업 많습니다. 장기로 봤을 때는 홀딩 하셔도 괜찮아요. 다만 이제 5월달에 매수를 했는데 이 매도를 챙기지 않았다는 얘기는 좀 잘못된 부분들이에요. 그리고 성급하게 팍팍 매수한 부분들도 아니니까 지금 부분들은 좀 더 보유를 해보는 그런 전략이 좀 좋을 것 같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좋은 기업인데 또 이렇게 조금 고점에서 갖고 계신데요. 우리 정재훈 위원님께서 오늘 자세하게 좀 진단해드렸으니까 한번 실천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채팅은요. 양분인님이 보내주신 LG전자고요. 매수가가 6만원에 비중은 10%입니다. 이 LG전자가 방송에서는 거의 언급해주지 않는 것 같아서 앞으로 어떻게 올라갈지 궁금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LG전자 한번 볼까요? 네, LG전자. 매수가가 6만원대시니까 그래도 굉장히 수익 많이 보고 계시네요. 잘 들어가신 것 같은데 이 종목은 또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자, LG전자도 일단 괜찮아요. 가전제품 백색가전 쪽은 LG 쪽인데 나름대로 좀 실적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괜찮게 나왔고 잠깐 좀 볼까요? 여기서 공시를 좀 확인해 보면 잠정 실적 공시가 있어요. 잠정 실적 공시를 좀 보게 되면 여기서 보게 되면 매출액은 전년 대비해서는 좀 줄었네요. 영업이익은 조금 늘어났어요. 매출은 조금 줄었지만 예상치는 일단 상회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시장에서는 좀 더 상승해주는 그런 모습인데 6만원짜리대에서 사봤다라면 저는 조금 더 가져가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이 매물 소화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란 말이에요. 요 자리대라기 때문에 좀 더 올라가게 되면 8만원 언저리대까지 움직일 수가 있을 거예요. 그건 여기에서는 일부 좀 챙겨놓는 그런 전략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니까 조금 더 보유를 해보자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LG전자 8만원대까지 올라올 수 있다고 하셨으니까요. 더 큰 수익 내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상담 바로 전화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잘 들리시죠? 아, 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 GST인데요. 네, GST 갖고 계시고,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네, 네. 네, 21,000원에 20% 됩니다. 21,000원에 20% 네. 갖고 계십니다. 네. GST가 또 유튜브로도 댓글을 확인한 것 같은데 핫한 종목인 것 같아요. 어떻게 대응해볼지 바로 여쭤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아, 네, 안녕하세요. 21,000원에 매수를 하셨어요? 네. 이 회사 뭐 하는 회사예요, 어머니? 잘 모르는데 어쨌든 실적이 좋다고 해서 누가요? 예. 누가? 아, 전문가님 뭐 제가 TV 방송을 보니까 저요? 예. 저요?
아니요, 다른 분이. 어머니 깜짝 놀랄 말씀 하지 마시고. 실적은 좋아요, 어머니. 네. 실적은 예상 실적은 일단 양호하게 좀 나올 걸로 전망을 하고 있어요. 네. 어머니 21,000원에 매수하셨어요. 네, 네. 그죠? 네. 어머님이 느껴봤을 때 많이 올라간 것 같아요? 많이 안 올라간 것 같아요? 네, 많이 올랐네요. 아, 느껴지세요? 네. 느껴지세요, 어머니? 네. 빠지겠네, 그럼? 아니요. 좀 오를 것 같았는데, 그게 빠지네요. 오를 것 같았는데 빠졌어? 네네. 21,000원에 매수한 게 혹시 7월 15일날 사셨어요? 네네. 근데 왜 안 파셨어? 아니요. 그렇게 거기에 고점 가고 그 후에 샀습니다. 아, 고점 나오고 나서 목요일 날 눌림 주니까 요거 이러면서 사셨네? 네네네. 아, 수급은 어때요? 뭐 수급도 뭐 그냥 그거네? 네. 그죠? 네. 어머니 이거 당분간은 좀 갈 수 있을까요? 응? 좀 갈 수 있을까요? 전 고점까지? 빠질 것 같은데요, 어머니. 어머나, 어떡하죠? 어떡하게 대응하셔야지. 빠지면 매수 좀 할까요? 빠지면 매수. 제가 어떻게 알아요, 이거를? 전문가님 모르심 누가 합니까? 저라고 전문가라고 그걸 다 아나요? 모르지. 저는 빠진 매수 좀 하려고요. 아, 과감하게? 네. 얼마에 하실 생각이세요? 저요? 한 2만 원 아래 사면 안 될까요? 한 2만 원 아래? 내일 뭐 100원 빠지면 2만 원인데. 네. 2만 원부터 매수하실 생각이에요? 네네네. 응? 네. 2만 원부터 얼마까지? 더 아래로 가면 또 하고. 그럼 여기다 몰빵 치겠네? 네. 빠지면 파고, 빠지면 사고, 빠지면 네. 사고 해서. 네. 월봉 보세요, 어머니. 어머니! 네. 월봉 보시라고, 월봉! 이래 올랐다 빠졌다가 요래 올라갔어요. 네. 5개월 선이 여기에 있어, 2만 원 밑에. 아, 네네. 어? 네. 쳐가야 될 거 아니요. 월봉을 보면서 하세요, 어머니. 아, 네. 좋은 회사인 건 맞아. 네. 정말 좋은 회사요. 쉬어갈 줄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어머니. 아, 네네. 한꺼번에 매수를 하는 건 아니에요. 추가 매수 하시는 건 저 찬성. 어머니, 추가 매수 하는 건 찬성이에요. 얼마에 할까요? 17,000원대. 17,000원요? 그렇게 내려갑니까? 아니, 박스권 아니요, 이거. 아이고. 어머니 비중 5%라면은 2만 원 밑에서 조금 더 사시고 그 밑에서 얼만큼 사시고 하시라고 할 수 있어요. 네. 근데 어머니 20%를 21,000원에 사놨다고? 네네. 근데 2만 원에 20% 사고 밑에 20% 사고 그럼 몰빵이란 말이지. 확인을 하고 하셔야지. 확인을 하고. 그게 낫지 않겠어요, 어머니? 17,000원까지 빠질까요? 저는 실적이 좋다고 해서 그렇게 생각. 아니, 실적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올라간 건 생각을 안 하시냐고. 네. 응? 지금 그러면 실적 시즌이라. 예. 그러면 네. 어머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카카오 실적 겁나게 좋은데 왜 빠져? 그건 많이 올랐으니까 그렇죠. 와, 이건 많이 안 올라갔어요? 응? 이것도 많이 올라갔단 말이야. 자, 어머니 전략이에요. 네네. 일단 보유를 하시고. 네네. 지금은 추가 매수 밑에 빠졌다고 해서 추가 매수라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네네. 만약에 종목이 빠졌어. 그래서 18,000원대 중반 한 18,500원에서. 네. 18,500원에서 한 17,500원? 네네. 그 정도에서는 추가 매수 하셔도 돼. 네. 그 정도에서는 좀 추가 매수 하시고 나머지는 좀 기다려 보세요. 그냥 기다리고 있을까요? 빠져도? 그냥 기다리시면 되고 네. 올라가게 되면 전고점 돌파 시도 한번 또 나올 거예요. 그럼 그때 챙기셔도 네. 돼. 오래 걸릴까요? 점쟁이가 아니라서 모르겠어요, 어머니. 괜찮아요. 아시겠죠? 예, 예. 제가 성공 투자하시고. 응? 제가 매수한 금액까지는 금방 올 거예요. 못 가요? 올 거라고요. 별로 오래 안 가서 오겠습니까? 점쟁이가 아니라서 모르겠다니까요, 어머니. 자, 다른 분 기다리고 계시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성공 투자하시고요. 네, GST 자세하게 전략 세워드렸으니까요. 실천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마지막으로 상담 하나만 더 받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잘 들리시죠? 예, 예. 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YIK. YIK 갖고 계시고요. 매수가랑 비중은요? 3,600원에 70% 갖고 있어요. 네, 3,600원에 70%. 이 종목 바로 넘겨드리도록 할게요. 예,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가 네. 많으십니다. 어, 아버님 매수 잘하셨어요? 한 1년도 넘었어요. 아, 1년 넘으셨어? 네. 이제 빚을 봐야지. 네. 무조건 갖고 가세요. 무조건. 아시겠죠? 예. 이거 앞자리 숫자 한번 바뀌면 더 바뀔 거예요. 5,000원대로. 예. 그때 절반 정도만 챙기세요. 그때. 예. 5,000원대 올라가게 되면 한 5,000, 요 전고점 자리 때 있죠, 아버님? 예. 아마 있어봐. 이거 더 올라갈지, 이건 전고점 넘어갈지 싶은데. 잠깐만요, 아버님. 이거 전고점 전 넘어갈 것 같거든요, 아버님. 예. 이왕 1년 갖고 계신 거 더 갖고 가보실 생각은 있죠? 예, 그럼 6,000원 보세요, 6,000원. 예. 6,000원까지는 보유. 한 5,800원대부터 절반 정도 챙기세요, 6,000원 부분까지. 아시겠죠? 6,000원 정도 가면. 5,800원에서 6,000원 정도 되면 절반 정도 챙겨요. 예. 1년 고생하셨으니까. 예. 그리고 나머지는 더 끌고 가시던가 다시 한번 전화 주세요. 그 물량이 좀 많이 있어요. 34,000주. 아, 34,000주? 예. 거리량 있어서 팔 수 있어요, 아버님. 괜찮요. 예, 좀 더 갖고 와도 되겠어요? 더 가져와도 돼요. 예. 성공 투자하시고요. 예,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아쉽지만 시간상 상담은 여기까지만 진행이 될 텐데요. 현재 서울경제 더하기 채널에서 주식잔소리 온라인 상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더하기 채널로 들어가시면요. 김광만 전문가와 함께 실시간으로 소통하면서 다양한 시장 이야기부터 상담까지 저희가 도와드릴 테니까요. 이쪽 채널로도 많은 이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듣고 싶은 잔소리 코너로 이동해 보시죠. 네, 오늘의 듣고 싶은 잔소리 시간에서는 또 다양한 이야기들 준비해 주셨는데 보니까 좀 이 기아나 이런 차 쪽으로 아니면 그런 반도체 쪽으로 좀 이슈가 될 만한 그런 성장 섹터에 대해서 이야기 들고 와주신 것 같은데 오늘은 또 어떤 듣고 싶은 잔소리 준비해 주셨나요? 지금 좀 봐야 될 부분들이 고정 권역에 있는 주식군들 같은 경우는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께 종목군들을 좀 말씀을 드리는데 무조건적으로 뭐 정재우는 장기 투자야 뭐 이런 것 때문에 수익 났는데도 안 팔고 뭐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저희야 뭐 이런 분들 대응을 한다는 말이에요. 대응을. 근데 무조건적으로 이거는 중장기 투자야 라는 그런 맹신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 분도 꼭 기억을 하시고 수익이 나면 챙겨가면서 하세요. 그게 훨씬 더 좋다라는 거 다시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릴 테니까 참고들 하시고요. 이 종목도 보게 되면 이제 실적부터 먼저 봐야죠. 분기별 매출 및 영업이익률에 대한 전망을 보면 2019년도 때까지는 상당히 좋았어요. 최고 실적을 냈는데 2020년도에 꼬꾸라졌어요. 이유가 다 있죠? 이유가 있어서 꼬꾸라졌는데 다시 회복을 해나가요. 바로 1분기 때보다 2분기 좋고 2분기 때보다는 3분기가 더 좋아질 거예요. 영업이익률도 그래도 적자는 안 났어요.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올 것이고 꾸준하게 좀 성장을 하는데 성장에 대한 속도는 상당히 좀 가파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기업이에요. 분기별 매출 증감률을 보더라도 19년도에 코로나 이슈만 없었어도 더 성장을 할 수 있을 건데 코로나 이슈 부분들 때문에 잠깐 주춤했다가 거의 다 회복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주고 있고요.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 19년도 3분기 때를 기점으로 해서 많이 급감을 했어요. 근데 이제 20년도 때부터는 서서히 증가를 해줄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서 보게 되면 20년, 19년도 때의 실적이 상당히 좀 좋았어요. 19년도에 최고 실적을 좀 기록을 하고 난 이후에 20년도에 실적이 주춤할 거예요. 주춤할 건데 21년도에 다시
최대 실적이 나올 기업이에요. 주가는 올라간 게 없어요. 주가는 올라간 게 없으니까 잘 봐야 되겠죠. 그리고 다른 부분들을 좀 보게 되면 스마트폰의 출하량과 이 기업의 매출 추이를 보게 되면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출하량은 줄어들고 있는데 이 기업의 매출은 늘어나고 있다는 거, 실적이 좋아진다는 얘기겠죠? 여기에 있어서의 포인트가 좀 될 것이고요. 현대 쪽과 기아 생산량과 이 기업의 부품 매출액을 보더라도 거의 늘어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죠? 오히려 2019년도 때 급증을 했다가 잠시 주춤하는 그런 모습들인데 현대기아차보다는 훨씬 더 감소폭이 적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 근데 지금 현재 자동차용 부품, 캐파 및 가동률을 보게 되면 어마어마하게 거의 다 풀가동을 하고 있다는 거. 이 부분들이 이 회사의 현재 매출과 그 각 사업부에 있어서의 전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에요. 투자 포인트를 좀 보게 되면 요거예요. 2019년도에 최고 실적이 나왔어요. 19년도에 최고 실적이 나오고 20년도에 주춤을 했다가 그 다음에 21년도에 다시 최고 실적을 경신할 거예요. 그 이유를 보게 되면 프리미엄 폰과 보급형의 멀티카메라의 매출이 증가가 되고 있고 여기에 대부분 이 회사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이뿐만이 아니라 현대 기아차 쪽도 있었죠. 전장용 부품 매출 또한 지속적으로 성장을 해 나가고 있어요. 현대 기아차 시장 점유율 좀 빠르게 치고 올라가고 있죠. 거기에 따른 수혜가 될 수 있는 그런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업을 관심 있게 봐야 되겠죠. 이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 궁금하시다라고 하시게 되면 앵커님이 말씀을 해주실 거예요. 그곳으로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마 지금 8시 45분인데요. 9시 10분까지만 오픈을 해드리고 그 이후에는 닫아버릴 겁니다. 그러니까 서둘러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네, 정재훈 위원님과 함께하면서 지금 수익 굉장히 많이 보고 계신 분들 많은데요.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오늘 종목 궁금하신 분들은요. 노란톡 검색창에 서울경제 정재훈이라고 입력하시거나 옆에 보이는 QR코드로 이 핸드폰 카메라 입력하시고 들어오시면은 함께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9시 10분까지만 열어두신다고 하니까 지금 바로 들어가 보시고요. 저희는 오늘의 투자 포인트 화면으로 다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투자 포인트 화면으로 다시 만나봤습니다. 오늘 또 상담부터 강의까지 고생해주신 정재훈 위원님 보내드릴게요. 오늘 고맙습니다. 네, 현재 상담이 끝나서 아쉬운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주식잔소리 온라인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에 서울경제 더하기라고 검색하고 들어가셔서 김광만 위원님과 함께 시장 이야기부터 실시간 소통으로 함께하는 상담들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렸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고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올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